제가. 여러분들 또 여기 로컬 친구들이 소개시켜준 맛집. 야 이거는 우육탕 집인데. 여러분들 아중뉴로탕이라 읽어요. 아중뉴로탕. 오늘 저녁에는 그 티파니 그 친구도 만날 거고, 그 다음에 티파니 친구의 친구도 나올 거예요. 근데 티파니 친구의 친구는 남자예요. 아까 같이 수영을 했는데 애가 되게 뭐 그냥 수수하고 괜찮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세 명이서 같이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같이 저녁 먹자. 여러분들 준비됐습니까? 아 이게 대만 감성이야. 완벽한 대만 감성이에요 여러분. 요 앞에 이 친구는 티파니의 친구. 오늘 같이 수영했어. 여러분들 도착했습니다. 이름이 쉔홍이에요. 쉔홍. 제가. 여러분들 또 여기 로컬 친구들이 소개시켜준 맛집. 야 이거는 우육탕 집인데. 여러분들 아중뉴로탕이라 읽어요. 아중뉴로탕. 그 다음에 밑에는 뉴로루. 저거는 전골. 한철 두 단 아닌가 싶어요. 뉴로탕. 네. 메뉴 7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00원 나왔거든. 한국 돈으로 한 6만원 정도 나왔는데 제가 샀습니다 그냥. 아 고추 소고기 볶음. 我广告费很贵的可以吗可以可以我要刚进来的时候帮你打广告嗯那你得订阅我的 channel 我要订阅啊 여러분 티파니 왔다 刚洗好澡哦막 씻고 왔대요 지금 아 여기가 소고기집이에요 소고기 대파볶음 소고기 계란볶음 소고기 고추볶음 소고기 탕. 여기는 소고기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다 소고기야. 你们是怎么认识的？啊，是运动的时候认识的。哦，健身房吗？不是，在体育场。健身房。哦，做什么运动？他在玩街头健身。嗯，街头健身。啊，街头健身的时候。이 친구가 맨몸 운동을 한대. 给他看，给他们看你的肌肉。要。身材很好。嗯，看得出来。 몸 좋대. 루순炒牛肉，蛋炒饭，你爱吃的蛋炒饭。 계란볶음밥 그다음에 루순炒牛肉. 이게 루순이 뭐냐면 이거 에스파라거스야. 아, 여기所有菜都炒得好好吃. 아, 이 우육탕 여러분들. 야, 우육탕 국물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아 소고기 꼭 미쳤다. 아 여러분들 계란 소고기 볶음밥입니다. 계란 소고기 볶음밥 향기 끝내줍니다. 아 이 집 요리 맛을 잘 낸다. 무슨 라오류한 是不是身体有点虚啊? 太辣了。太辣了。太辣了。 이 친구한테 너무 맵고. 就韩国的话，应该会很痛苦的，都是辣的。啊，也不是啊，有不辣的食物。有不辣的。嗯，吃过韩国的拉面吗？像辛拉面。有过吧？就那种算是在韩国很基本的辣的。基本的。嗯，辛拉面有。哦，辛拉面有，辛拉面很辣。有吗？算有点辣了。我觉得很辣哎。你猜啊。啊。烤牛杂。好。 谢谢。好，谢谢。可以。好。我看烤肉。嗯，对。先把你吃回来。美女，你给出个。我要吃龙虾。对。就是。这出现龙虾，这道菜。这个呢， 소고기 곱창 볶음이네. 蛮好吃的。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고추 소고기 볶음이랑 그다음 계란 소고기 볶음이 되게 맛있었어요. 아, 老板. 자, 이건 牛肉滑蛋. 我还想吃一份. 哇，你很会吃. 牛肉好像好吃。嗯，其实我可以，就咱们点的这所有这些菜，其实我可以一个人自己吃完。啊哈哈哈哈啊，这家炒菜炒得好，嗯，菜味很香。但我发现，疫情之后，我来台湾，我发现有好多的台湾人都学会讲韩文了。在我在台北做采访，在街上就随便，안녕하세요。 他们就안녕하세요，然后跟我讲韩文。对，是哦。因为台湾有很多哈韩。嗯嗯。现在的年轻的小女孩，尤其讲的还特别不错。韩团。嗯。都会学韩团那个。跳舞。对，跳舞什么的。对。然后问他们，你们怎么会讲韩剧了？对。看了三年韩剧，你学下来了。嗯嗯。我看韩剧都学不会。我们最近喜欢看那个《Solo Leveling》。
Solo Living 上面也是韩国的啊。 Solo Living 나는 솔로 恋爱节目 那不是恋爱节目 不是，是我找给他看，是卡通。他是哪个？你们在说哪个呢？ 可能咱们说的不应该不是一样的。那个一个星期。嗯啊，나 혼자만 레벨 업. 나 혼자만 레벨 업. 이건 뭐지 이거? 很好看啊，我很喜欢啊。这漫画？漫画啊，它现在在 Netflix 上面。哦，很好看。나 혼자만 레벨 업. 애니. 어, 그거 좋대. 그거 본대. 역대급 작품이라고요. 나 혼자만 레벨 업. 아, 한번 봐야 되겠네. 然后前一段时间晚上睡不着觉，然后我就看个 Netflix 吧，我看了那个《周处除三害》，我看了。然后听说那是真事是吗？真实改编。嗯，대만 영화 중에 周处除三害라는 영화가 있어. 그거 진짜 재밌어. 실화야 그거. 실화 영화인데 어떤 나쁜 새끼가 더 나쁜 새끼를 죽이는 얘기야. 아,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지금 우리 세 명 다 같이 야시장 돌러 갈 거야, 여러분. 일요일은 여기가 축제야. 여러분들 야시장으로 이동합시다. 역시 이게 현지인들이 맛집을 그냥 바로바로 알려주는 게 제일 짱인 것 같아. 현지인들 맛집이 짱이야. 확실히 이게 여행객들이 아는 거랑은 달라. 아, 방금 소고기 볶음집 너무 맛있었다. 아, 또 우리 친구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야시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에, 티파니는 혼자 몰고 갔어요. 아, 이건 비트앵글이야. 레미야, 넌 꿈이 뭐니? 아, 오토바이 느낌 있는데. 여러분들, 와, 여기 지금 야시장이 도로 전체를 봉쇄하고 오픈하는 야시장이거든. 근데 여기 지금 야시장을 오픈하는데 여기를 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차 봐봐. 와, 차 장난 아니야. 그래, 아, 이게 뭔가 느낌이 있지. 가봅시다, 뭐가 있는지. 야, 여러분들, 여기 타이동 사람들 여기 다 모여있다. 我跟他们说, 타이동人 现在 全聚在这里了. 아, 관광객들도 관광객인데 타이동 사람들이 오늘 같은 오늘만큼은 다 나온대. 여기는 아, 저 예시叫 뭐라 하죠? 四维夜. 四维 여러분들 四维입니다. 四维. 야, 여기도 뭐 다 있네. 아, 빵도 있네. 야, 여기 아주 아예 장을 그냥 새로 써버리네. 四维 야시장. 야, 이거를 도로에다가 이걸 다 가지고 왔단 말이야. 근데 참 신기한 게 또 사람들이 오늘 다 여기 모여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해. 아, 근데 여기 확실히 사람들이 다 로컬 사람들이다. 아, 확실히 로컬해. 아니, 야랑아. 아, 던지는데? 어? 오케이. 야, 나보고도 이거 같이 던지지 않는데? 직선으로 터뜨려야 된대. 여러분들 제가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주황색 요 라인 제가 다 터뜨리겠습니다. 간다. 오, 짜증나네. 어? 어이씨. 어, 처음 문제는 못 터뜨렸어. 아, 네 개 터뜨렸다. 이제 효자손. 여기서 꼭 먹어야 되는 거 뭐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런 거 한 개 먹어야 되는데. 사이즈 시장상 요매요 좀 뭐 그런 비치의 동시에. 띠과초. 가요. 아, 오징어 구이 한 개 먹을까, 여러분들? 오징어 구이 한 개 먹어야 되는데 오징어 구이는 조금 헤비하다, 그지? 아, 굴전 먹을까? 굴전 가자. 여러분들, 굴전 한 개 먹어줘야지. 아, 야시장 감성. 시골 야시장 감성.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 굴전 맛있는데? 첸홍은 집원이 뭐냐고? 아, 여우머님, 이거 주의하시죠, 정말. 艺术家. 艺术家. 걔는 仔细的 장면. 玩什么艺术? 你要给他看你的名片吗？我是做金属的。嗯，金属，金属雕塑，金属뭐 이렇게 디자인, 금속 조각 디자인 뭐 이런 거야. 자기가 만든 작품 보여주겠대. 오, 여러분들 이게 촛불 때 자기가 디자인하고 직접 만든 거. 어, 이 친구가 옛날에 디자인한 카드래요. 아, 디자인한 카드들. 어, 나름 뭔가 이 사람만의 감성이 있다.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저쪽에 대만 해안가 공원에다가 지금 요런 해안가 공원에다가 요런 작품을 지금 세우고 있대. 해외에서 온 조각가랑 같이 지금 공원 조경 만들고 있대. 아, 이거 다 세워놓고 석양 때 찍은 거.
어, 그 작품들을 다 세워놓고 석양 때 찍으면 요 느낌 나와. 지금도 타이동 해변가에 이게 있대요. 어, 이 친구 예술가 맞네. 그러니까 이거 인골. 한 영국 사람과 함께 호수 중앙에 세운 거래 이거. 호수 밑에다가 일단 기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이걸 세우는데 중간에 심을 금속으로 심으로 딱 잡고 그 다음에 밖에 씌우는 거래 살을. 어, 애가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어우야 얘가 한 거 맞구나. 바로 정부에서 지금 지방 여행 이런 거를 활성화 시키려나 봐.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이런 예술 조형물들을 만드는 거래. 이것도 이 친구가 한 건데 밭 있죠. 밭 저쪽에 밭 중앙에다가 조형물을 세우는 거야. 밭맛 있으면 약간 좀 허전해 보이니까 밭 중앙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와 밤에도 하고 작업해서 이제 이렇게 밑에 기본 이걸 만들고 이 위에다가 이제 작품을 세울 거래. 이런 것도 작업하고 한대. 야, 이 뒤에 보면 산 밑에 구름 걸려있는 거 보이죠? 아 이게 간지야.